안녕하세요. 리하 다리미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위지엘 튀김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. 다리미처럼 튀김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요리하는 모습부터 튀기는 모습까지 다 담았으니까요. 튀김기가 정말 작죠? 미니 튀김기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디자인도 깔끔하니 세련됐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디 놓아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. 튀김망은 손잡이 부분을 직접 끼워주셔야 되는데요. 제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끼우기만 했는데도 튼튼했고 튀김망을 넣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. 손잡이 홈이 아예 파여 있더라고요. 뚜껑을 여실 때는 이렇게 검정색 버튼을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. 기름 빼기 좋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. 위지엘 미니 튀김기는 퐁듀 만들기 도구까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빵이나 야채, 과일 등 치즈나 초콜릿에 찍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대신 체저온도 80도에서 녹여줘야 되는데요. 고온에서 녹일 경우에는 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위지엘 튀김기는 80도 이상에서만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남편과 무얼 만들까 생각하다가 탕수육으로 결정을 했어요. 처음에는 이 정도 양으로 했다가 양을 조금 늘렸는데요. 원래는 카레용 돼지고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튀기면 크기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 야채들을 썰었습니다. 야채나 과일은 취향껏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탕수육 소스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탕수육 소스 만드는 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전분 넣었어요? 아직 안 넣지. 튀김 용기는 기름으로 닦아주신 게 좋아요. 고기에도 밑간을 해주시고 계란 흰자만 넣어야 되는데 노른자를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넣었습니다.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. 전분가루를 넣어야 하는데 전분가루는 물에 담궈 놓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물을 따르면 이렇게 굳어요. 굳은 전분가루를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. 두 개 더 고기와 섞어줍니다. 튀김옷을 다르게 입히셔도 됩니다.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감자 전분으로 애들 오감노래 취미 먹고요. 튀기지 말고 날 걸로 먹어. 아니 아는 맛이 더 무섭다. 아니 좀 되직하면 되직할수록 바삭바삭하고. 돼지라고? 하지마. 실망 못하니까 여기서 튀기면 돼. 탕수육 소스에도 전분가루가 들어가는데요. 물과 섞인 전분가루를 우와 점점 걸쭉해졌다. 걸쭉해졌지? 아 됐어. 불이 꺼진 상태에서 조금씩 양을 조절해가면서 넣고 저어줍니다. 기름의 온도를 체크하고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. 고기를 하나씩 넣어줍니다. 설정된 온도를 유지해준다고 하니 편하겠죠? 또 올라야 되는데 일단 갑시다. 두 번 튀긴다며? 근데 얘가 살짝 시커멀 거야. 왜? 마늘. 마늘 때문에. 마늘 튀긴 것처럼 이렇게 먹고 싶어. 살짝 마늘도 입자로 굵게 있거든. 자 그냥 갈아서 마늘이 잘 안 보이게 했어야 되는데. 무서워. 뜨거워질 것 같아. 그걸 그냥. 줄여야 되나? 그러면 급한 집어. 촬영자도 편집자도. 우리 나 화소연을 하는 거야? 저 기름이 바다라고 생각해요. 기름 온도는 170도에서 180도 사이로 설정했습니다. 너른너른 해주지만 해. 너와 나 사이가. 따라지.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노란빛이 띄는 겁니다. 멋있겠다. 거름망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. 갑자기 요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오늘 다 못하겠는데 너무 맛있죠. 응? 나 한 세 번 보고 있는데 세 번? 사이즈는 작지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야, 놔둬 놨다가 저녁에 그럼 두 번까지만 튀기고 야식으로 먹어도 될 건데 어차피 문 닫아놓으면 되잖아. 아 그러네. 그거 쉬더라고 문 닫아놓고 쉬더라고. 아니 그거는 좋다 진짜. 물질도 안 들어가고. 한 며칠 쓰겠는데? 어 며칠만 써? 나는 고기를 튀길 테니 너는 파를 썰거라. 과연 어떤 탕수육이 만들어졌을까요? 여러분들은 부먹, 찐먹? 아님 둘 다?